안녕하세요. 파란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정가 11만 9천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이 제품은요, 저소음 흑축과 저소음 적축, 실버축, 그 다음에 적축과 갈축, 청축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68K로 구성된 미니 배열의 제품이지만요, 기본적으로 커서 홈, 페이지 업다운, 엔드키를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니 배열 제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체리 MX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LED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키캡은 PBT 재질에 이중사출 아니고요, 레이저 각인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텝스컬처2 방식에 적용됐고요, 케이블은 보시는 것처럼 탈착식에 USB-C 타입의 단자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키캡과 하우징 모두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니 배열의 제품이다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키캡을 장착하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테두리는 완전 슬림 베젤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요, 홈키, 페이지 업다운, 엔드키 순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FN키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 락, 인서트, 딜리트, F1에서 F12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단축키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뒤로 가기, 재생 및 일시 정지, 앞으로 가기 리셋, 볼륨 업다운, 뮤트 순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단축키들이 이 키캡에 전혀 각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단은 상판과 동일한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조절 단자는요, 별도로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 역시 사용하는 분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요, 미끌림 방지 고무 패킹은 총 4곳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튼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키캡은 PBT 재질의 레이저 각인 처리가 되어 있고요, 겉표면을 만져보시면 퀄리티는 나름 우수합니다. 이 제품은 LED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쪽을 보시면 뭐 이중사출 구조 키캡처럼 LED가 투과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절대로 아닙니다. 높이는요, OEM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체리 MX 저소음 적축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색상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로고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스테빌라이저는 보시면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윤활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선택하시기 전에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키캡 놀이에 제약이 조금 있다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 시프트와 알트키가 일반 키캡 사이즈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키캡을 다 교체하시려면 뭐 볼텍스에서 이 제품 전용으로 나온 키캡을 구매하시던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몇 가지의 포인트만 키캡 교체를 하시던지, 마지막은 이 문자 배열, 숫자하고 문자 배열만 키캡 교체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다 키캡을 교체하기에는요, 조금 제약이 있다는 건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제품 한번 타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타건을 해보니까요, 체리 저섬 적축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들까 나름 고민을 했을 때에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찾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구매했던 체리 저섬 적축은요, 두루가 제품, 바밀로 제품, 그리고 덕기 제품인데요, 이 세 제품의 특징은요, 하우징은 얇은데 통올림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러다 보니 타건할 때 이 보광판에서 묵직하고 단단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묵직함과 단단한 타건감이 체리 저섬 적축과 만나면요, 밋밋하지 않으면서 매력적인 타건감으로 바뀌게끔 되는데요,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하우징의 두께는 두꺼우면서 통올림 문제가 남아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타건을 해도 보광판에서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체리 저소음 적축 같은 경우는 밋밋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매력적인 이 체리 저소음의 적축 느낌은 절대로 아니고요. 또 하나 이 타건할 때 아쉬운 부분은요, 이 스페이스바 부분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 오른쪽 부분에 이 철심 소리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볼텍스에서 출시한 사이퍼 어스 제품은요, 10만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 미니 배열의 제품이긴 한데요, 이 비슷한 가격대로 레오폴드 제품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듯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보다는 차라리 레오폴드 제품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퀄리티나 만족도 측면에서는요, 레오폴드가 한 수 위인 듯 하고요. 가성비 측면에서 보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미니 배열의 제품에서는 요 마이크로닉스 K61 제품이 월등히 좋은 듯 합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는요, 가격은 6만원대인데 RGB에 그 다음에 블루투스에 카일 박스 100축이기 때문에 타건할 때의 재미까지 있기 때문에요, 이 제품이 오히려 만족도는 더 좋은 듯 하고요. 안타깝게도 볼텍스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미니 배열의 제품에서는 가장 아쉬움이 많은 듯 합니다.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